북한의 도발은 자자들끼리 그냥 심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위기 초래와 관련하여 민당의 한반도 평화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외교안보 통일자문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계신 김경엽 의원이 오늘 이렇게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봐야 됩니까? 이쪽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이렇게 네,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남북현역 김경엽입니다. 지역구는 부천 갑, 그런데 갑질은 절대 하지 않고 을 얘기합니다. 방금 소개하신 대로 당 통합경제특위위원장이며 국회 통화외교포럼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제가 이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단지 이름 때문입니다. 남북경협. 오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관련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엊그저께 대정부 질의를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의 성과로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를 개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외교의 목적은 우호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 국익을 관철하는 건데 아니 관계는 개선했는데 무슨 실익을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수출 규제를 해제해서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켰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소재산업 3종 수출 규제 당했던 것 일본이 수출 규제 단행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미 국산화에 성공했고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했는데 그동안에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수출을 못하게 돼서 아우성이었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우리 다 막 성장하는 우리 중소기업들 소재산업에는 타격을 가해놓고 이것이 외교의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은 금년 7월까지 대일본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10.2%가 감소했습니다. 25년 만에 한일 간의 경제 성장률이 역전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일까요? 그랬더니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안보에 일본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일본 도움 없이는 우리 안보 못 지킵니까? 우리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국방력 세계 6위의 국가가 든든한 한미동맹도 있다는데 이걸 가지고 북한 하나 대응 못합니까? 그래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안보라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허풍 떨거나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영토, 주권,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당원들도 다 알고 우리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모릅니다. 우리 영토와 주권, 국민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나라에게 안보의 도움을 받겠다고요?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셔틀 외교한다고 한일 간의 정상회담한 게 몇 차례인데 단 한 번도 기시다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한마디 항의조차도 못하고 일본해라고 주장해도 이의제기조차 못하는 이 정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대정부 질의할 때 한덕수 총리에게 아니 독도 영유권 일본에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는 정권 대통령의 임무가 영토와 주권 지키는 기본 임무인데 이것은 대통령의 기본 임무를 포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내 집사람이면 됐지. 내 집사람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 되냐? 이겁니다. 물론 아무도 내 집사람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지요. 한덕수 총리 부인을 이웃집 남자가 마음대로 자기 호적에다 옮겨놓고 동네방네 자기 부인이네요. 자기 집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한덕수 총리는 가만히 있을 건가요?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동네 이장까지 나서가지고 그래 맞아 일본애가 맞아 이러고 지금 미국이 일본애를 공식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애국가 가사도 바뀌게 생겼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없어지고 일본해와 백두산이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여기에다가 강제징용 손해배상권도 포기했죠. 핵폐수 방류는 동조했죠. 과거사 인정 사과도 없었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전범들을 숭배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정권. 이게 바로 사대주의 정권, 바로 굴욕적인 정권, 윤석열 정권의 외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외교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게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서 과연 우리는 무슨 이익을 얻었습니까? 이랬더니 확장 억제를 강화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확장을 억제했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6회였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에 무려 30회, 문재인 정부 5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북한은 지금 핵 가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핵화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게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도 폐쇄했고 동창리에 ICBM 발사대라도 해체시켰습니다. 지금 한미일 공조 강화에서 확장 억제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확장을 억제했다라는 것입니까? 실제로 확장을 억제한 건 한국 경제의 확장을 억제했고 한국 수출의 확장을 억제한 거 아닙니까? 한미일
구도는 북중로 공조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해도 이제 UN에서 추가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더 이상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북중러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한다고 하지요. 여기에다가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우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안보에 이게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 게 결국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해졌습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실패가 바로 안보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미국은 대단히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은 미국의 꿈이 실현됐다고 합니다. 이 뜻은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해서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기업을 빨아들이듯이 흡수해서 자국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IRA법 반도체 칩법이 발효된 지금 이후부터 금년 8월까지 미국이 유치한 투자 규모만 무려 300조, 이거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게 133조, 무려 우리 한국 기업이 투자한 규모는 EU 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동맹국들의 기업들을 다 흡수해서 미국 전역에 지금 현재 제조 공장들을 짓고 공급망을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불어 대만과 한국, 일본에다가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팔아서 천문학적인 수익까지 챙겼습니다. 일본도 토마호크 미사일 1000기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대만도 미사일 전투기를 엄청나게 구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 한미일 삼각 공조 과정에서 그들이 아직까지 구상해왔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시켰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했고 이제 미국의 승인하에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다 더불어 일본에까지 얻었습니다. 미국의 공식 표기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무슨 이익을 얻었습니까?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했고 러시아를 적대시하면서 대중 수출은 급감했습니다. 사상 최대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7월까지만 해도 144억 불의 무역 적자. 우리 최대의 무역 흑자국이 최대의 무역 적자국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작년에 미중 간의 교역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870조 원의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나날이 쪼그라들고 수출은 적자, 무역 수지 감소, 무역 감소, GDP 규모도 작년에만 8%가 하락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외교의 실패가 수출 시장을 악화시키고 경제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극우 뉴라이트에 포위돼서 낡은 냉전 이념의 노예가 돼서 국민 편가르기를 넘어서 이제 편가르기 외교, 이념 외교에 매몰됨으로써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돌격대를 자처하고 총알바지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는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한국 경제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7월 제조업 수출이 14.5% 감소했는데 35년 11개월 감소했는데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제조업 재고율이 11.6% 급등했는데 이 수준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계소득은 3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함으로써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고 외교 실패로 수출은 감소하고 재고는 쌓이고 생산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 실패로 안보는 불안해지고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 평화를 주장하면은 반국가 세력이라고요?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허위선동입니다. 그거는 지금의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자체를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정전체제는 종전선언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저기 의원님 말씀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잠깐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논의해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유엔사도 역시 존재합니다. 제가 21대 국회 174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금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 달에는 미 연방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법이 발의가 됐는데 35명의 연방 의원들이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는 프랑스 상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지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럼 이들이 모두가 다 반국가 세력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반국가 세력은 누구입니까? 국가 구성의 3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영토, 주권, 국민을 포기하거나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자가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당하고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정부, 주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독도 영유권 일본해를 주장해도 묵인하고 있는 정부,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징용 손배권을 박탈하고 오염수 방류에 동조하고 피해 보상까지 포기하는 국민을 포기하는 정부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4일 런던에서 IMO 국제해사기구 총회가 열립니다. 이때 문재인 정부에서 안건으로 제안해놓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런던 의정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논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양 투기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중재 신청을 해야만이 중단시켜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엊그저께 해양 투기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망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IMO 총회에서 과연 중재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이번에 IMO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바로 중재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 한마디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한 IMO 총회 중재 절차를 추진하라!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은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난국 의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의료 실정이 많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자세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우진을 모아서 구호 두 개를 외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전쟁조작, 망국교교, 평양폐교 중단하라! 국민불안, 문호교교,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어서 향후 동북아 정세,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15장을 읽겠습니다. 이재명도 국민의료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우리가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김준영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오늘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보도하게 하셨는데, 이경혜 의원님께서 너무 잘하셔서, 또 길게 하셨었지 않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자다가 식은땀이 나서 깨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외교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쟁 걱정 나고 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찾아와야 될 정권이고 권력이지만 받아왔을 때 너무 망가져서 회복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시죠. 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김경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캠프 데이비드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동북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언론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미국의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신냉전이 불타올랐다. 미국의 외교의 꿈은 한국을 분단시키는 데 책임을 가지고 일본을 보호하고 대륙의 세력을 봉쇄하는 미국의 꿈이 마침내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일본과 한국을 연결시켜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구도가 짜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냉전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만들고 중국이 패권 갈등을 하는 신냉전은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은 과거의 냉전은 완전히 분리가 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얽혀 살고 있습니다. 가짜 냉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미국의 정치 사회학자인 찰스 틸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국제정치는 조폭의 세계와 같다. 큰 두목이 있고 주간 보스가 있고 행동대장이 있다. 자, 한미일 동맹도 안 될 말인데 어딘가 그려지는 그림이 있으시죠? 미국이 최고 보스고 중간 보스를 일본이 하고 우리는 행동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두목들이 싸우다가 두목은 뒤로 물러서고 쳐! 그러죠. 쳐서는 나가서 다 죽잖아요. 자기들은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갔다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회가 많아졌고
더 안전해졌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뭘 했습니까? 민방위 훈련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 상공을 말하지도 않고 전투기가 날았습니다. 한국은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냉전의 돌격대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일본도 없고 미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는 한 50년을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50년 전이 언제입니까? 70년대입니다. 그게 왜 반민주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목적이 외교가 아니라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선 전쟁, 냉전도 전쟁입니다. 그래야 기득권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일본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3국이 똑같은 이념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와 지금 뉴라이트가 세계의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되돌릴 수 있고 미국도 되돌릴 수 있는데 그때는 한반도가 파괴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합니다. 여러분, 왜 외교가 반민주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적은 분단이고 전쟁입니다. 분단과 전쟁을 내세우면 민주주의가 우리의 권리를 양보해다는 논리를, 우리는 그런 독재를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왜? 전쟁을 겪고 분단을 겪어도 민주주의 진리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군대도 이겨냈고 제국주의도 이겨냈고 경찰국가도 이겨냈고 검찰국가도 이겨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미국과 일본 편을 들어서 지금 아세안에 가서도 중국한테 큰 소리 친다고 말합니다. 러시아한테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언론이 떠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겁이 나서 우리와 관계를 파괴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윤석열 정부가 겁나서 한국과의 관계를, 대만 얘기를 해도 안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왜? 이 정부의 외교가 우리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걸 중국과 러시아가 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손이 높여 얘기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를 원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만 유사시에도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에 개입하지 않는다. 세 가지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전쟁을 원한다. 평화를 원한다. 대만 유사시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뭐 우리가 규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외치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불안 문흥외교 대통령이 책임져라! 주권자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윤석열 정권 내가 총 사퇴하라.
속이 좀 시원하시죠? 이어서